이모! 방구 이모! 같이 이쪽에 놓고 이쪽에 놓고 짠! 테트리스 큐브 다시 맞춰볼게요. 이걸 놓고 그 위에 또 하나 놓고 너무 재밌어요. 이모! 방구 이모! 방구 이모의 종이접기. 안녕하세요. 방구 이모예요. 오늘은 큐브, 신기한 큐브 접어볼게요. 이거는 9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큐브예요. 요 큐브 말고 오늘은 또 다른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. 매직 큐브 다시 해볼게요. 아까처럼 똑같이 이쪽에 놓고 이쪽에 놓고 짠! 테트리스 큐브. 색종이 일반적인 색종이에 4분의 1로 자른 색종이 두 장을 사용할 거예요. 같이 만들어 봐요. 우선 색종이를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. 펴서 반대쪽으로 네모 접기, 그 다음에 펴서 각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세모 접기 네 번을 접어주세요. 세모 접기, 세모 접기, 세모 접기. 이렇게 세모 접기 네 번을 접었으면 3등분으로 가로로 접어주고 싶어요. 3등분. 그 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내려서 피면 하나, 둘, 셋, 3등분이죠?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또 돌린 상태로 또 3등분을 접어주고 싶어요. 이렇게 짠! 3등분을 다 접었으면 짠! 짠! 양 옆에 두 개만 이렇게 열어주세요.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있는 선을 진하게 한번 더 접어주세요. 밑에도 진하게 한 번만 더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양옆을 이렇게 열었잖아요. 이렇게 세로로 돌려가지고 상자를 만들려고 해요. 상자 만들 때 중요한 건 여기 대각선이 있는 네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대각선 네모를 모아서 상자에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. 여기 이 대각선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양쪽에서 꽉 눌러서 상자에 벽을 만들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. 짠!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또 하나를 동일하게 접어주세요. 네모 접기 두 번. 그 다음에 네모 접기 두 번을 했으면 펴서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다가 가져가서 세모 접기를 네 번을 해주세요. 셋, 넷,
이렇게 접었으면 가로로 3등분으로 접고 싶어요. 그러면 윗부분도 다시 내려가지고 펴면 하나, 둘, 셋, 3등분이 됐죠? 살짝 돌려서 또 다른 방향으로도 3등분을 접어주고 싶어요. 펴서 양쪽 옆으로만 두 개를 쫙 펴주세요.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열고 이쪽도 진하게 열고 그 다음에 상자를 만들려고 해요. 세로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네모에 대각선이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?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 눌러서 상자의 벽을 만들고 안으로 넣어주세요. 상자를 만들려고 해요. 돌려서 여기 대각선이 있는 쪽 양쪽을 손가락으로 딱 눌러서 상자의 벽을 만들고 안으로 넣어주세요. 짠! 상자 두 개를 만들어서 처음에 만든 상자랑 지금 만든 상자를 껴서 작은 큐브를 만들어주세요. 여기 조금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. 이거를 27개를 만들어주세요. 27개. 근데 이렇게 4개씩 4개씩 만들고 이게 다 두 개로 결합을 시킨 작은 큐브예요. 이거를 27개를 만들 거예요. 4개씩 한 색상만 3개가 필요해요. 27개를 만들었으면 결합을 시킬게요. 쳐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테이프로 이 모양대로 붙여주세요. 테트리스. 네, 이렇게 모양대로 이걸 보고 똑같이 모양을 붙인 다음에 이거 세 개는 조금 헷갈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니은자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 위에 하나가 있고 이것도 니은자처럼 이렇게 생긴 거 위에 가운데 부분에 하나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니은자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니은자 같이 생긴 거 하나 만들고 그 위에 끝에다가 하나씩 붙였고 이거는 니은자 같이 생긴 거 중간에 가운데 붙인 거예요. 이렇게 니은자처럼 생긴 거에 제일 끝에 하나 붙이고 위에 니은자처럼 생긴 거에 가운데 부분 중앙에 하나 붙이고 니은자처럼 생긴 거에 또 끄트머리에 하나 붙이고
해서 이 모양대로 풀로 붙여서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은 맞춰볼게요. 이거를 하나 깔고 위에다가 얘를 맞춰서 또 이렇게 맞춰볼까요? 그 다음에 세 개짜리를 위에다 얹고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가 꽂아서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이거를 여기다 껴가지고 큐브 큐브 테트리스 매직 큐브 다시 해볼게요. 이걸 하나를 깔고 그 위에 또 하나를 겹쳐주고 이것도 겹쳐주고 세 개짜리를 넣고 이거를 여기다 맞춰볼까요?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처럼 똑같이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짠! 테트리스 큐브 다시 맞춰볼게요. 이걸 넣고 그 위에 또 하나 넣고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맞히는 거예요. 이걸 놓고 이걸 놓고 이걸 놓고 짠! 테트리스 큐브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